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모 씨 등 4명이 구글을 상대로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2심 판결 가운데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2심 판결에서 구글이 이용자 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는 부분은 유지하면서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파기 환송심에서 공개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대법원은 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 의무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응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또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외국 법령을 존중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외국 법령이 요구하는 비공개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봤습니다.